헤어지고 다시 만나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. 아니 이렇게 할 사람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? 쌍화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별 후 재회에 관한 영상인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임을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.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깨진 그릇 다시 붙이기다.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. 그럴 바에 새로운 사람 만나라. 네 뭐 그럴 수 있죠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. 근데 이게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. 왜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까?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? 재회하는 그 당시에는 아 씨발 헤어지기 싫어, 아 나는 네가 아직 좋은데 하면서 딱 재회했어. 그럼 뭐 와 우리 다시 만났다 이러면서 뭐 초반에 좋아하겠죠. 근데 그 후에 뭐 어떻게 돼요? 뭐 같은 이유로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그럼 뭐 어떻게 또 헤어지고 그럼 또 반복돼요. 그리고 또 아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너 같은 사람 없어 하면서 다시 만나,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. 아니 이렇게 할 사람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? 타임스톤 도르마무야?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? 아니잖아. 다시 만났을 땐 다시 헤어지기 싫은 거잖아. 그럼 이별의 그 원인이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다시 만나든가 해야 되는데 맨날 감정만 앞서여가지고 와 난 너 없으면 안 돼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이러다가 재회했어. 재회하면 또 어떡해. 와 넌 또 그러냐? 넌 바뀐 게 없어. 우리 헤어져. 이러니까 깨진 그릇 다시 붙인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뭐 SNS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만. 이별 후 재회란 이미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. 근데 거기에 또 막 누가 멋있는 척 하면서 댓글에도 막 달아놨어. 추천도 막 막혔어. 결말을 알고 봐도 뭐 재밌는 영화가 있다. 인생 영화라는 거죠. 아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, 그래 결말을 알고 보는 거야. 바뀌지가 않고 알고 보는 거야. 어쨌든 결말 똑같은 거잖아. 그럼 뭐야, 똑같이 다시 헤어진다. 자 그럼 우리 말을 한번 다르게 해보자고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문제 부터 해결을 하고 다시 만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럼 이런 말은 어때요?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보다 결말이 바뀐 또는 내용 각색을 한 리메이크 버전을 본다든가, 또는 그냥 그 결말로 끝인 줄 알았는데 와 시즌2가 나온다네? 그럼 어때? 볼만하잖아. 기대되잖아. 이건 깨진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인 거잖아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구독하면 여친 생긴다. 감사합니다. 성이었습니다. 안녕.